소유자분 아니잖아요. 네? 소유자분 아니잖아요. 뭔 소유자예요? 세입자 이진옥 씨잖아요. 네, 우리 남편이 나가세요. 네, 짠 찍으려고. 왜요? 대화가 안 되시는 분 같습니다. 그냥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오늘 그 경매 물건 하나, 또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아, 좀 조용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예, 제가 뭐 죄진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예, 요 정면에 보이신 바로 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나왔고요. 어, 감정가가 4억 5,7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저가 2억 2,400. 예, 요 정도까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셀 것 같고, 어, 권리상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이고요. 단, 이제 기존 세입자분이 4,500만 원 정도 유치권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한 번씩 싹 말씀드리고요. 일단 현장 왔으니까 현장 먼저 위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예, 우측에 이렇게, 예, 이렇게 주택이 다가올 틈이 있고요. 1층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 같아요. 1층은 비어있는 상태 같고, 지금 2층에 세입자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내려다 보셨고, 어,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피로티 구조로, 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한 3대 정도, 4대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쪽은 창고인데, 예, 네, 창고인데 지금 굉장히, 예, 네, 상태가 안 좋아요. 여기 꽝을, 이렇게 두 마리를, 아, 공작새. 암컷, 수컷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특이합니다. 동네가 특이하고요. 네,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네, 이렇게 보시면 창고인데, 보일러실 겸 창고, 화장실도 있고 한데요. 지금 뭐, 예,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세입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관리를 그래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한번 돌아서 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세입자분을 만나 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하여튼 주변에 뭐 야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고. 예? 들어오지 말자. 왜요? 아, 저희 집이라고 들어오지 말자. 소유자분 아니잖아요. 네? 소유자분 아니잖아요. 나가세요. 아니, 소유자분 아닌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나가시라고. 여기 원래 문 막았는데 내가 열어갔더니. 세입자분 되세요? 네, 나갔어요. 근데 뭐 그렇게 귀엽조적으로 그러세요? 어차피 경매 진행되는데. 나가시라고. 아, 사모님 소유가 아니잖아, 이 땅이. 나가라 말아 하시는 거. 경찰을 부르시든가, 그러면. 네? 경찰을 부르시든가. 경찰 아니, 소유자도 아닌데 나가라 말아 해요. 아, 사장님 제 맘이에요. 소유자예요? 네. 뭔 소유자예요? 세입자 이진옥 씨잖아요. 네, 우리 남편이 나가세요. 네, 소유자가 아닌데 왜? 남편이라고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네, 남의 집 함부로 들어오셔서 그러셔. 사모님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라고 나가시라고. 아니, 여기 사모님 땅이에요? 땅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사모님 웃긴 사람이지 뭐. 나가시라고. 집에 안 들어갔잖아요. 예, 짠 찍으려고. 왜요? 네, 지금 세입자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이렇게. 네,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대충 찍고 가겠습니다. 아, 뭐 제가 위에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지금 뭐 문을 이렇게 뭐 잠그시는 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현장 답사 오시다 보면, 뭐 어쨌든 경매 진행권이다 보니까, 그죠? 네, 요런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대체로, 예, 어떤 조금, 뭐랄까요. 이게 이제 경매가 진행됨에 있어 조금 뭔가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세입자분은 2층 전체, 그 다음에 여기 현재 대장상 창고로 되어 있는 요 부분 두 군데를 다, 임대차 지금 저걸 해놨어요. 본인이 임차인이다라고 신고를 해놨고, 창고 부분이 이제 4,000만 원, 그 다음에 2층 부분이 1억 1,000만 원. 네, 좀 이상하죠. 그리고 세입자분이 전소유자입니다. 전소유자. 2018년도에 매매를 했고요. 그때 당시 실거래가가 4억 2,000만 원.
실거래 가고 아마 요거 낙찰 받으셔가지고 바로 다 전세 돌리셔도 뭐 돈이 남을 듯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옥천 그 옥천리 문화마을에서 좀 굉장히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뒤편에 정말 철탑이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뒤에 있고 정북향이고 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습하고요. 지역이 예, 굉장히 습하고 옆에 다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땐 요거 낙찰 받고 명도 인도명령 해가지고 그냥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 만나보니까 예, 막무가내식이네요. 그냥 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행하시고 이사비 좀 드리고 뭐 이사비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뭐가 기쁘니 나쁘신데요? 제가 집을 들어갔어요. 사모님 배를 눌렀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건 바로 그냥 인도명령 신청해가지고 명도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이면 끝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되시는 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천 문화마을 최상단에 위치해 있고 정북향에 있는 예,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7월 27일 날 입찰 기일이 정해져 있고 경쟁률은 좀 셀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더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영상에 좀 이렇게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아직 좀 날짜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장마철 폭우 뭐 피해 없게 잘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시 후에 좀 여러 가지 좀 분석을 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지금 세입자분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싸울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잠깐 좀 자리를 이동해서 다시 카메라를 켰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뽑은 내용에 의하면 1층, 2층 모두 공실이었습니다. 공실로 표기가 된 지금 2층에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1층은 공실, 그 다음에 지하 창고도 보일러실도 지금 다 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별채로 창고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일단은 세입자분이 2층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라 저렇게 예민하게 구시는 것 같고요. 지금 1억 1000만원 신고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단 10원도 배당을 못 받을 것 같고 별채 창고로 돼 있는 별채 부분이 4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배당 요구 신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최우선 변제금이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합당하다고 법원에서 판단이 되면 그 정도. 그 다음에 핵심은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4,500만원 본인이 거주하면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4,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데 공실이라고 돼 있어서 점유를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현장 와보니까 이렇게 좀 점유를 이제 하고 있고 대신에 유치권 행사 중이다라는 표시는 안 돼 있죠. 예. 그 부분이 성립 요건에 해당합니다. 유치권을 내가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를 뭐 현수막을 거든 라카로 칠을 하든 외부에 이렇게 제3자에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유치권은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근데 4,500만원이라는 돈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껏 해봐야 인테리어 좀 손보고 뭐 했을 텐데 임차인이 세입자가 뭐 4,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집을 수리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지금 점유하고 있는 2층 부분 2층 부분과 별채까지 다 전세 계약을 했다라는 거 요것도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 계약서도 부동산에서 작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좀 의심스럽고요. 어쨌든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일단은 유치권이 성립이 되면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예, 명도 소송을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최대한 유치권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싸게 받으시고 한 1년 정도는 준비를 좀 하셔서 유치권 부전제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명도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그래요. 그리고 세입자분도 굉장히 불쾌하시는 거 보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협조적이거든요. 본인의 얘기도 이렇게 좀 하시고 혹시라도 낙찰을 받게 되면 이렇게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좀 되게 호의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런 반응은 대부분 뭔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약점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해요. 제 경험상 소유자도 아닌데 세입자가 저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진짜 이게 계약일 수도 있어요. 세입자분이 진짜의 이제 전세 계약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니까요. 어쨌든 대항력은 없다. 다 말소하니까 그런 부분은 인수할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유치권만 부존재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2018년도에 4억 2천의 실거래가가 찍혀 있습니다. 매매가 됐던 그게 있고요. 전입은 현재 이진홍님, 그 다음에 이진홍님의 형님 되시는 이인홍님 두 분이 전입되어 있지만 뭐 의미가 없어요. 말소기준 권리가 2010년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 말소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내용은 그래요. 그렇고 대신에 위치는 안 좋아요. 뭐 막 철탑 바로 아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고도 차이는 있지만 철탑 바로 아래 있고 정북향이고 주변이 굉장히 습하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도 경사가 좀 있습니다. 있는 편이에요. 예, 싸게 받으셔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어느 정도 수리하시고 자 다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 별채까지 다 만약에 전세를 주신다면 돈이 남을 것 같네요. 낙찰 받으시고도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갈 것 같고 대신에 다가구기 때문에 지금 방이 총 6개, 7개 정도 돼요. 대출이 별로 안 나올 겁니다. 방공제 빼고 나면 대출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 꼭 이 대출 없이 수리비용까지 좀 가능하신 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계획이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건 번호 2020-2020-594 2020 타경 594 이미경매 물건이었고요. 매각기일은 이제 7월 27일입니다. 이번 달이죠. 이제 7월 1일이니까 22년 7월 27일 날 매각기일이 잡혀 있는데 지금 또 보면은 전체 채무액이 시세보다는 좀 작아요. 시세보다는 조금 작은데 전세 보증금까지 다 하면 거의 뭐 시세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취하가 되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경매 신청 채권자가 기일을 계속 좀 변경해달라 미뤄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나 둘 셋 세 번을 변경했어요. 날짜를. 그게 벌써 6개월이 지났고 6개월 8개월이 지났네요. 8개월. 이번에 또 7월 27일날 기일이 잡힌 건데 이번에도 또 변경이 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렇게 경매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채무자하고의 어떤 조금 협의 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자를 좀 내셨거나 뭐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갖겠다 뭐 그런 구두상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경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세한 거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서류상 나타나는 부분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물건 권리 분석상 뭐 인수되는 건 없고 유치권만 잘 부정제 판결 받으셔가지고 진행하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없었으면 좀 공실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계시나 해서 창문 너머 이렇게 좀 내부 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서상에 지금 사진을 보면 내부에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세입자가 유치권 공사 대금이라고 신고된 금액과 그다음에 배당 요구 신청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돈 얼마라도 건지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좀, 뭐, 알 수는 없죠, 사실은. 근데 저렇게 좀 예민하게 또 하시니까 저도 기분은 좋진 않네요. 어쨌든 뭐, 어쨌든 뭐, 경매 뭐, 이렇게 좀 또 오랜만에 보여드렸고, 장마가 또 다음 주까지 계속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우 피해가 좀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양평도 뭐, 군데군데 좀 아마 좀 도로나 이런 부분에 좀 토사가 많이 밀려오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하죠? 요즘 손님들이 답사 나오시거나 조용합니다. 그래서 장마는 일단 다 보내시고, 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 하시더라도, 장마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현장 답사 다니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일반 매매든 경매 물건이든, 아니면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